그냥 스피어를 하나 만듭니다. 스피어를 하나 다시 만들게요. 그냥 위에서. 탑뷰에서 만들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색깔이 지금 잘안 보이니까 노란색, 밝은 걸로 바꿔. 자, 근데 이걸 만들 때,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게 부드럽게 만들면은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힘들잖아. 너무 면수가 많으면. 그래서 얘를 좀 적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면수를 적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얘를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세그먼트 수를 20개만 해요, 그냥 20개만. 얘를 20개만 해보시래요. 자, 그래서 이제 원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그냥 새로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자, 그 다음에 얘를 20개만 지금 면수를 줍니다. 세그먼트 수를. 그렇죠? 그럼 20이에요. 크기는 상관이 없고. 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보이기를 어떻게 보이냐면 일반 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컨트롤 알트 W 눌러서, 알트 W 눌러서, 자, 얘를 쉬프트 키 눌러보시면 렌더링을 보면 약간 좀 면수가 좀 적으니까 뭐 약간 각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원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얘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완전히 다 지우고 제가 한 거니까. 자, 1번 다시 이제 에디트 폴리를 선택을 해서 에디트 폴리 선택해야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최초에는 지금 이제 엘리먼트 찍고 다 보시면, 전부 다 선택해서 보시면, 이미 얘가 자동으로, 설정이 지금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얘 세팅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게 눌러놔서 그렇지, 이게. 그죠? 다 풀어볼까, 이제?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클리오를 한번 다 하고, 클리오를 전부 다 지워주는 겁니다, 일단. 전체에 관련돼서, 스무스윙 그룹은 일단 다 지워줄게요, 일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다 지워졌나? 이게 가게? 전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올. 한 번만 다시. 자, 그 다음에 한번 쉬프트 키 눌러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쉬프트 키. 예, 그죠? 이거 완전 맞아졌죠? 아까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클리어 올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부드럽게 보였잖아요. 근데, 얘를 전부 다 폴리곤을 선택한 상태에서, 스무싱 그룹을 다 날려버렸다고. 클리어 올을 했잖아, 아까. 그죠? 그랬더니, 전부 다 모든 면이 다 각지게 보이잖아.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무싱 그룹을 전부 다 날려버린 것과 그 다음에 아까처럼 기본 스무싱 그룹이 적용되어 있는 거는 이 적용되는 어떤 그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폴리곤이 각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거를 아까처럼 에디트 노멀로 한번 보면 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얘가 스무싱 그룹이 날아간 거 있죠? 현재. 스무싱 그룹이 날아간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한쪽 점에서만 나가. 이렇게 쫙쫙쫙쫙 이렇게. 지금 이게. 그래서 요렇게 지금 돼서 아까 렌더링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무싱 그룹에 다 날아가서 한마디로 전부 다 이제 각지게 표현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왜냐면 20 완전 다 날려버렸잖아. 모든 그 해당되는 스무싱 그룹을.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얘를 에디트 폴리로 다시 가서 홀드해서 하고, 자, 엘리먼트일 때 다시 컨트롤 A를 누른 상태에서 전부 다할 거야. 전부 다 선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아까. 자,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엔 다시 스무싱 그룹을 전부 다 줘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 얘를 뭐 3번으로 줘봅시다. 뭐 이건 내 마음이니까. 자, 3번을 주고, 그래서 3번을 준 상태에서 수치를, 뭐, 한, 아까처럼, 아, 더 줘볼까? 80 줘볼까? 뭐, 비슷하겠어. 80 때렸어요. 예, 많이 줬어요, 그냥. 20보다도 80, 한참 많이 줬죠,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얘를, 에디트 노멀에 들어가서, 자, 쉬프트 키 눌러서 한번, 렌더링 한번 걸어볼게요.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설정한 거는 단지, 하나로 다 선택해서 스무싱 그룹을 준 것뿐이 아니라 한80 정도 줬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이제 얘도 한번, 방향을 한번 보면, Alt 눌러서, 방향을 보면, 근데 얘는 약간 좀, 아까하고 좀 다르죠? 아까는 몰려 있었잖아요. 한 점에, 와, 이게 세 개가 동시에 몰려 있었는데, 얘 그렇지 않죠? 스무싱 그룹을 준 거는 얘 하나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심플하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막 복잡하게 한 점에서부터 세 개씩 가는 게 아니라,
얘는 한 점만 얘가 딱 해서 한 선으로만 딱딱딱딱 들어갔어. 얘가 지금 스무싱이 되어 있는 상태. 아마 정리가 된 상태죠. 그렇게 지금 보여 있는 겁니다. 얘는.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무싱 그룹이라는 놈은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얘가 갖고 있는 이 폴리, 그러니까 얘 갖고 있는 이 폴리곤 면에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부드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각지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뭐 그룹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거가 됐든 수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치를 뭐 나는 40인 줄 알았더니 20이네 20. 20을 기준으로 해서 20보다도 얘가 이상이게 되면 각지게 보이고 날카롭게 보이고 그 다음에 20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얘가 아 부드럽게 나온다. 예, 뭐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럼 스무싱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리를 했으니까 아까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똑같은 모양이지만 노말맵을 뽑을 때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한 거하고 스무싱 그룹을 준 거하고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스무싱 그룹이 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맵 나오는 게 정반대로 나왔던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해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돌출해서 보이게 만들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지를 스무싱 그룹으로 딱 한 번만 설정을 해주시면 정반대로 나오니까 세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스무싱 그룹을 하도록 하고 이따가 시간도 되나? 이따가 안되면 내일 해야지 뭐. 이 맵에 관련돼서 요거 세팅하는 것도 이따 설명드릴게. 예,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스무싱 그룹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각지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얘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는 형태의 노말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줘볼게요. 자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를 선택해서 M을 누르셔도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정을 해놓긴 했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이제 이거 바뀌었으니까 다시 비트맵을 지정해야죠. 자 방금 요거죠 요거 네. 얘 말고 요걸로 하면 돼요. 요걸로 해서 오픈해서 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만 어싸인 한번 해볼게요. 뭐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얘가 지금 방금 우리가 아까 노말맵 뽑은 거를 갖다가 매핑을 해서 얘를 지금 저기 적용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거를 렌더링 걸어볼게요. Shift Q 조금 확대를 해서 할까? 약간 확대를 해서 Shift Q를 눌러서 렌더링 좀 걸어봅니다. 매핑 상태가 조금 안 좋다. 이제 버프를 좀 많이 줬고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특히 다른 거보다 여기가 이렇게 그 뭐냐면 꺾여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좀 맵이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다. 맵을 좀 더 맞췄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좀 꺾여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 수정을 좀 해주려면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그 다음 당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맵이 지금 잠깐만 UVW가 특별하게 떨어진 건 없는데 그죠? 네. 떨어진 건 없는데 상태가 좀 안 좋게 보이네. 다시 한번 Q 한번 눌러볼게요. 이쪽 면이 저도 낫다. 아, 근데 두 겹으로 되어버린다. 잠시만. 얘가, 아. 네, 자, 아까 그 세팅한 거에 노멀 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노멀 맵을 만들어서 다시 매핑을 했어요. 제대로 나왔네, 그죠? 왜냐면 UV도 틀리고 다시 한 거잖아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아니어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맵을 뽑아서 했더니 자 이제 제대로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꺾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꺾인 면이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잘라 보인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뭐 UV 피고 그 다음에 노멀맵 뽑아서 적용을 한 것까지 다 좋았는데 뭐 숨숨 그리고 없애가지고 클리오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판 것처럼 잘 됐는데 문제는 여기가 좀 꺾여 보인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그러면 이런 각진 거 할 때 그럼 조금 저 보기 좋게 그러면 보이게 만들 거냐에 대한 게 요 내용이에요. 자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UV를 지금 수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냅두고 언랩 W 들어가서 홀드 S 그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로 들어가서 얘가 튀어져잖아. 그럼 얘를 뭐 하라는 얘기면 책에 보시면 나와있죠. 768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얘를 끊어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다 붙어 있잖아. 원래는 붙게 만드는 게 정상이지. 왜 그래야 얘를 여기다가 맵핑 처리를 만들었을 때 얘가 한꺼번에 딱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얘를 끊어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끊어내느냐 그걸 지금 안 해봤잖아. 책에는 근데 어떻게 끊으라는 거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간단해. 제가 해볼게. 이거를 끊어내실 때 자 요거 일단은 요거 좀 끄고 요거 자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전체가 선택돼서 안 돼요. 얘 끄고 요걸로 엘리먼트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딱 선택해봐요. 그럼 얘 하나만 딱 선택되잖아. 그럼 이걸 다 분리해야 되는 거야 이 상태로. 그래서 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 얘 끊어내는 겁니다. UV로 붙였던 스네치 했던 놈을 끊어내는 게 스네치가 아니라 스티치 발음도 안 되네. 하여튼 그 스티치 했던 놈을 브레이크로 끊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브레이크 끊으면 얘가 어떻게 되면 얘가 떨어져 나와 이렇게. 만약에 스티치를 안 하고 그냥 땡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떨어뜨리려면 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명령으로 얘를 끊어내라.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 좀 넉넉하게 얘를 분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분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분리해야 아까처럼 끊어진 현상을 좀 어느 정도는 무마시킨다. 좀 제가 좀 일부러 좀 많이 끊었어요. 많이 띄웠어요. 일부러 좀 많이 띄워볼게요. 그냥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이게 하고 해서 이게 조금 끊으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많이 끊었어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먼저 브레이크 무조건 브레이크. 그 다음에 옆으로 더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브레이크 해서 이렇게 얘 좀 더 가야 되겠다. 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커 좀 얘 줄여도 됩니다. 이거 사이즈는 마음대로 줄여도 돼.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이 줄이면 좀 그렇겠지만 살짝만 좀 줄일게. 이렇게 약간만. 얘가 지금 브레이크 하니까 밀리니까 이놈이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너무 그러네. 그래서 이제 약간만 조금만 옆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충분히 아까 좀 제가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로 끊어내라. 그럼 UV가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젝션은 다시 하셔야 돼. UV가 끊겼잖아. 그러니까 아까하고 다르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다시 지워버리고 한 번만 더 다시 얘를 뭐냐면 렌더 텍스처를 다시 뽑아야 돼요. 그럼 뭐 다시 뭐 아까 건 간단하잖아. UV가 복잡하지 이거는 뭐 간단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를 눈 띄우고 그죠? 다 눈 띄운 상태에서 왜 아까 다 눈 띄워야만 피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에 다시 렌더 텍스처 들어가서 자 이거 뭐 세팅이 지금 기준으로 돼 있죠? 예, 어쨌든 프로젝트가 지금 지워졌어요. 피커 컨트롤 A 전부 다 선택 그 다음에 애드 그럼 얘가 전부 다 선택 다 했어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노멀맵은 당연히 됐고 그 다음에 요것만 경로만 바꿀게. 자 경로만 얘 이름을 좀 바꿔서 자 수정되는 걸 확인해볼게. 노멀맵 3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3 수정한 거 이게 아까 건 수정 안 한 거 3으로 해서 수정한 상태에서 저장. 자 됐죠? 그럼 나머지 크기는 똑같이 하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봅니다. 일단 한번 걸어보세요. 예. 이제 빨간색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자, 분리가 된 걸 볼 수 있다. 렌더링 걸면. 자,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된 거를 자,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매핑을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찍고 자, M, 메터리얼 다시 들어가서 자, 옆쪽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이 옆쪽에다가 새로운 슬롯에다가 방금 우리가 새로 만든 맵을 자 범프에 범프 항상 얘를 다시 한 뭐 500 정도 합시다. 그냥 심하게 많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넌 해서 비트맵 들어가서 방금 두 번째 이거 뽑은 거 3 이게 지금 떨어뜨린 거예요. 예 요거를 오픈 그 다음에 어사인. 그럼 제가 그럼 있던 거를 다시 변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리플레이스 해야지. 오케이
예. 이 기존에 있던 거를 다르게 매핑을 처리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요걸로 지금 바꿨어요. 지금 제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불안하다.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다시 떨어뜨렸어요. 이제 떨어뜨린 것 같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예, 그래서 먼저 끄고, 자, 이제 에디트 폴리로 들어가서 이제 끄고, 일단 맵 매터리얼 에디터에서 자, 한 번만 다시 자, 해서 맵에서 범프 아니 100만 주자. 아까 아이, 너무 많이 줬는데 뻗어버렸어. 비트맵 그 다음에 방금 함 요거 떨어뜨린 거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이파고 녹화해서 그러나? 아유, 그 떠니까 녹화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에 최초에 이렇게 생겨서 많이 각처에서 잘라져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무마시켜서 하기 위해서 떨어뜨렸어요.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거야, 이게 맞아. 그래서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를 봐야죠, 여기 떨어진 거 여기. 분리를 하니까 여기가 각 안 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각져 버렸다고. 자, 그러니까 아까는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각이 확실하게 얘가 딱 이렇게 분리가 딱 져버리잖아,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거를 아까처럼 그 뭡니까 분리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노멀 맵을 다시 떨어뜨린 다음에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없었다, 끊긴 현상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갖다가 이런 경우에는 하셔가지고 노멀 맵을 다시 뽑은 다음에 매핑을 주면 그런 현상을 좀 무마시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은 웬만하면 좀 지양하는 게 좋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을 아까처럼 브레이크에서 했으니까 마지막 방법은 이거를 엣지를 추가를 한 다음에 UVW를 다시 핀 상태에서 저거를 노멀 맵을 뽑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어떠한 작업의 결과물에 문제가 있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게 2-2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해봤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다가 시간 많이 걸려 UV 생략한다고 해놨잖아. 이렇게 뭐 별거 없어.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냥 엣지를 박스에다가 이렇게 지금 뭐 나눴어, 그쵸? 챔퍼로 날리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을 준 거야. 이렇게 각을 주란 얘기야, 책에 있는 얘기가. 각을 주면 근데 문제가 뭐냐, 기존에 있던 UV를 쓸 수가 없죠. 왜? 얘 각지니까 모양의 방향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UV를 다시 필려고 딱 보면 이제 봐봐 UV가 어떻게 생겼나. 네, 하다가 때려쳤어 내가 UV. 왜 때려친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와. 그 각진 부분에 대한 면을 다 펴줘야 돼. 이거 이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펴서 이런데 원래 어떻게 나오냐면 요따만하게 나와. 요렇게 이거 보여요? 이거 그 모서리 진 부분에 대한 UV가 다 떨어져 나온다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요 떨어지 나온 한 조각 한 조각을 전부 다 핀 다음에 다 때려 맞춰야 돼. 이거 이렇게 이거 언제 이거 아니 할 수는 있지. 시간만 많으면 그냥 차차히 그냥 다 맞춰가지고 UV를 맞춰서 다 조각을 맞추면 되는데 이 작업이 장난이 아닌 작업이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조각이 나는 순간 이걸 다 펴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맞춰줘야 되거든. 이 작업이 굉장한 작업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UV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게 했고 그래도 그 다음 꼼수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UV를 얹혀서 하는 방법이 그나마 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걸 UV를 펴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조그만한 걸 다 때려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언제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방법이에요, 이게. 정 이 방법을 쓰고 싶으면 2-3번 방법을 쓰시면 돼. 이제 연구한 끝에 찾아낸 방법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UV를 그대로 냅두고 이게 되더라고. 기존에 있던 UV는 그냥 냅둬.